와, 여름이다. 뜨거운 태양을 봐. 삐질삐질 땀범벅에 또 불쾌지수만. 자, 가는 거야. 모든 건 내려놓고 끈 짧은 가방 하나 텀블러.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제가 경찰을 이용해서 차박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날씨가 좋아서 잠깐 후쿠오카 타워 가서 산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경차로 차박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주로 경차로 차박을 하는데요. 제가 쓰는 아이템들은 고가의 아이템은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다이소에서 구매를 한다거나 아마존 등에서 구매를 하는 비싸지 않은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쓰는지는 이따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후쿠오카 타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후쿠오카 타워 내부는 관광객들로 굉장히 붐빕니다. 그래서 내부는 일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으니까요. 그거 말고 그 바깥쪽에 있는 모모치 해변, 그쪽에서 산책하는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실 후쿠오카 타워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사진을 찍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특별히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 곳을 마리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은 일본인들에게는 꿈의 결혼식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웨딩 아일랜드 마리존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존을 배경으로 한 후에 살짝 시선을 뒤로 돌려보시면 후쿠오카 타워가 보이는 아주 예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예쁜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모모치 해변공원이 있거든요. 오늘은 주말이기도 하고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가족 단위로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수영을 한다거나 바베큐를 한다거나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불꽃놀이를 하는 사람들로 굉장히 붐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 모모치 해변공원은요,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많이 사랑을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기분 좋게 따스한 햇볕 아래에서 산책도 했으니까요. 이제는 차박을 하러 갈 건데요. 차박은 아무데서나 되는 건 아니에요. 차박이 되는 주차장이 따로 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차박 준비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제 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차박을 준비를 하려고 해요. 차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차 같은 경우는 뒷좌석과 그리고 앞좌석을 눕힌 다음에 평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축 매트를 하나 깔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매트를 깔고 이불을 까는 순서대로 할 건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밤이 되었지만은 아무래도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빛을 가려줄 수 있는 모든 창문에 선세이드를 설치를 할 겁니다. 이제는 빛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밑에 평탄 한 곳에 자축 매트를 한번 깔아 볼게요. 이렇게 적당히 자축 매트를 깔아준 후에 이 위에다가 매트를 하나 더 깔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잘 거는 아니긴 하지만은 잠잘 때를 대비해서 이불도 깔아 놓을게요. 어린이용이기는 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조그만 베개가 팔길래 조그만 베개도 하나 샀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준비가 됐고요. 그럼 문 다 닫고 안으로 들어가서 테이블 세팅해 볼게요. 저는 이 테이블을 샀는데요.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너무 예전에 사서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다이소에서 500엔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이게 차박할 때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납 공간도 있어서요. 저는 주로 여기다가 빔 프로젝터 아니면 노트북을 넣곤 합니다. 다이소에서 100엔 주고 산 식탁보인데요. 이게 있으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뒤쪽에는 커튼을 하나 더 쳐서요. 빛이 조금이라도 새어서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대용 빔 프로젝터를 가져와서요. 천장에다가 쏘면서 누워서 보면 그것도 꽤나 재밌더라고요. 참 좋은 영상이에요.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차 안에서 있는 거다 보니까 빛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랜턴도 하나 샀고요. 이런 LED 랜턴도 하나 샀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괜찮은 게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차에 붙이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광량도 생각보다는 꽤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주광색으로 나오는데 빛도 그 색깔도 참 예쁘고요. 조그마해서 갖고 다니기도 참 편합니다. 그리고 차박할 때 차 안에서 뭔가를 좀 해먹는 거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서 한다고 해도 커피 끓여 먹는 정도? 그 정도만 하고 있고요. 좀 출출하기도 하고 해서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도시락이랑 먹을거리 좀 사왔습니다. 이렇게 사왔어요. 일단은 차 사왔고요. 그리고 빅스 샌드위치 사왔고요. 그 다음에 토리카와 하나 사왔고요. 화미치킨. 그 편의점에 파는 치킨이에요. 좀 짜긴 한데 그래도 가끔 먹으면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은 돈까스 도시락입니다. 근처에서 사온 거다 보니까 바로 데워져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 다음은 토리카와요. 개인적으로 이걸 너무 좋아해서 뭐 매일은 아니지만은 종종 사먹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패미치킨이라고 써있는데요. 일본어를 읽는다면 화미치킨입니다. 그러니까 패밀리마트의 치킨이라는 그 글자들의 약자예요. 이거는 솔직히 많이 짜기는 해요. 우리나라 치킨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가끔 생각날 때 먹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음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좀 많이 짜요. 그 다음은 믹스 샌드위치인데요. 타마고산도, 그러니까 계란이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들을 많이 드시는데요. 저도 초반에는 그걸 제일 많이 먹었었고요. 요즘엔 이렇게 세 개 섞여 있는 거 물리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봤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참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야채랑 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많이들 좋아하시는 계란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 안에서는 사실 뭔가를 해먹다거나 그런 것들은 많이 꺼리는 편이긴 한데요. 커피 정도는 사실 차 안에서 끓여먹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밤이잖아요. 보통 밤에는 커피를 많이 안 드시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먹어도 잠자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 커피를 밤에도 먹곤 합니다.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건데요. 200엔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 위에다가 불을 붙여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캠핑할 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열기가 있을 테니까 이런 거 하나 깔아놓고 쓰고요.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게 잘 보이시겠죠?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거고요. 이제 자려고 하는데요. 일단 베개에다가 이거는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는 분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건데요. 자기 전에 제가 조금 불면증이 있어서 요거를 좀 뿌리고 자면은 굉장히 상쾌하게 잠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요거 칙칙 뿌리고서 그러고서 잠에 잡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만 자볼게요. 안녕히 주무세요.